LA 한인타운 내 한 마켓 주차장. 장을 보고 나온 한인 여성이 트렁크 안으로 상체를 구부린 채 샤핑카트를 등진 사이 옆에 정차되어 있던 흰색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나와 순식간에 카트 위에 놓여있던 가방을 잡아채고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한인타운 내 마켓에서 카트를 끌고 장을 보는 한인들을 살펴봤습니다. 가방을 무심히 카트 위에 올려놓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설마 눈앞에 카트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로 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카트에 놓고 짐 싣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가끔은 가방을 앞자리에다 던져놓고 그러고 짐을 싣거든요. 근데 뭐 훔쳐가는 거 그런 거 잘 생각 안 해봤어요. 장을 볼 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여성들이 소매치기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마켓에 올 때는 틀만큼만 이렇게 카드라든가 현금이나 시장 볼 액수만 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조그만 지갑에다만 가지고 와서 가져왔으면 좋고요. 이제 차에 실을 때는 이렇게 가방을 옆에다 방치하지 말고 차 속 안이나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해줬으면 미연의 방지가 되지 않을까. 장본 물건이 많아 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마켓 경비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켓 주차장에서 할 일 없이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경계하고 주변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들이 영어가 소통이 안 돼가지고 911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브로커스 하는데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Korean speaker 갖다 request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911 operator께서 계속 이제 거기서 이제 한국말을 구사하는 거기 대원을 갖다가 이제 transfer 하시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타운에서 대담한 절도행각이 잇따르고 있어 타운에 안전지대가 따로 없다는 것을 한인들이 숙지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TV 정윤호입니다.